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식물과 그리고 식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곤충을 연구하고 있는 김상규라고 합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식물은 지금 현재 또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야생담배라는 식물이고요. 제 정식 학명은 니코티아나 아테뉴아타라는 식물인데, 산불이 났을 때에만 산불 안에 있는 연기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화를 해서 살아가는 식물이고, 밤에는 나방을 유인하기 위해서 예쁜 꽃을 피고, 그리고 굉장히 향기로운 꽃향기를 내는 그런 식물입니다. 네, 식물의 유전체를 교정하려고 하는 크게 이제 두 부류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작물들의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정을 해서 열매가 좀더 커지거나 아니면 뭐 영양분이 좀더 많아지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정 유전자를 교정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유전자의 기능, 결국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질들, 재미있는 형질들 중에서 그 유전자가 관여해서 조절하고 있는 형질들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차라리 정치적인 질문이네. 굉장히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기초과학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초과학 연구소도 당연히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인데, 아무래도 막스 플랑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그 연구소 자체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초 과학자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녹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기초 과학을 하는 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고요.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원도 이제 아마 10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안에 사람을 녹였다라기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뉴스도 있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데, 아마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을 하는 좋은 시스템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IBS라는 기초과학 연구원만의 철학을 사람들이 배우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 방식대로 연구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막스 플랑크는 현재 기초과학 연구 서로서 완성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원은 아직 제도적이나 시스템적으로 뭔가 고쳐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그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식물은 화학 물질을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식물, 혹은 식물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종인 곤충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화학 물질이라는 것을 식물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 물질을 통해서 난 너가 좋아, 너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혹은 난 너가 싫어, 날 떠났으면 좋겠어, 이런 굉장히 분명한 의사 표현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식물이 사용하는 언어는 화학 물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일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의 언어를 이제 해독하는 일인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우선은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식물을 제작하거나, 혹은 그 물질을 만들지 않는 식물을 제작한 다음에 이 식물을 자연계에 내어놓고 관찰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교를 해서 이제 관찰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그 물질의 기능을 해독하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카오스 강연을 들으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식물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생물이고요. 살아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식물학자로서 하고 싶은 일은 이 식물을 잘 아는 것이, 그리고 이 식물을 잘 보존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이제 소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식물에 뭐 유용한 물질이 있다거나, 아니면 식물을 먹으면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 이제 밝힘으로써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기초과학자들은 이제 식물이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잘 모르고 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식물이 곤충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식물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사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원래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식물을 연구하는 것들이, 식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윈이 결국은 속시 식물이라고 하는 이제 특정한 식물군들이 이제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는 것들을 보고 이제 미스테리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아마 다윈 스스로도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거의 가장 주된 이유는 이제 식물이 자신의 생존 파트너를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파트너로는 그 식물의 꽃가루를 날라주는 곤충, 혹은 식물의 이제 열매를 날라주는 뭐 동물 새들을 과 이제 상호작용하는 법을 알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자기의 자손을 남기는 활동인데, 이제 그 전까지 존재했던 식물들은 뭐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물이 많은 환경에서만 수정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특정 환경 조건에서 이제 수정을 하고 씨앗을 맺었는데, 이 속지 식물의 등장은 자기 이런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옆에 살아있는 벌, 나비, 나방, 이런 살아있는 곤충들을 유혹하는 법을 알아냈고, 그래서 걔네들을 부름으로써 자신의 씨앗을 좀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더 멀리 퍼뜨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식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바타라는 행성에 굉장히 중요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들이 서로 뿌리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바타를 만든 사람이 이제 다윈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윈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뿌리가 식물의 뇌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이제 그렇게 주장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뿌리가 어떻게 보면은 식물의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이제 아마 다윈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이 이제 발화를 해서
뿌리를 내린 이후에 그 뿌리가 이제 영양분을 찾기 전까지 혹은 그 뿌리가 적당한 양의 물을 찾기 전까지는 지상부는 잘 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뿌리가 여기 내가 좋은 영양분을 찾았어 혹은 내가 자라기에 충분한 물을 찾았어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지상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상부가 없으면 뿌리도 생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이제 판단을 뿌리가 하고 있어서 이제 아마 다윈이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숲속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뿌리와 뿌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영양분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많은 경우는 미생물을 중심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와 저기 있는 나무 뿌리가 흙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통해서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도 주고받고요. 이제 물질들도 이제 아직은 저희들이 기능을 이제 왜 주고받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물질도 주고받는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알아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제 우리가 아직은 잘 알지 못했던 이제 식물들의 의사소통, 특별히 뿌리를 통한 이제 의사소통의 생태학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곧 이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인터뷰를 보시고 이제 이런 학문이 이제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식물책은 아니고요. 이게 전략의 귀재들 곤충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이제 토마스 아이스너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작성하신 책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분야를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화학 생태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생태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연구하는 이제 분야인데 이제 그중에서 특별히 화학 물질이 관여하고 있는 생태계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화학 생태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아이스너라는 분은 그 이제 화학 생태학이라는 그 학문을 굉장히 이제 대중들에게 널리 알린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전략의 기재들 곤충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제 화학 생태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식물들 혹은 곤충이 만들어내는 이제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이제 어떤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잘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연할 내용은 식물의 언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식물이 누군가를 유인을 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소통에 대해서 주로 강연을 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식물이 꽃향기를 만들어서 나방이나 나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혹은 식물이 자기를 먹는 곤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SOS 신호를 보내서 자기를 먹는 곤충을 제거하는 곤충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의 생태학적인 기능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좋은 식물학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 식물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언어를 잘해서 식물이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이렇게 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좋은 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식물이 되어보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식물이 생기면은 그 식물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식물이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뺏어 30분이든 1시간이든 가만히 앉아서 식물이 되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이제 본인이 식물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또알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 혹은 연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한번 연습을 그렇게 해보시면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질들에 대해서, 기능들에 대해서 궁금함도 생길 거고, 좀더이 전체, 이 카오스에서 얘기 준비한 이 전체 강의를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에 한번 식물 옆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가만히 계시면서 식물이 되어보는 연습을 하고 이 카오스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